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첫 초반 라운드에서 뒤집개가 떠가지고 낭만의 유감살자를 바로 100개로 진행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당연히도 녹턴의 뒤집개를 가져와줬고요. 잠깐만 떠준다면 바로 암살자 토큰을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자, 이 유감살자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줄 거냐면 리롤 돌릴 거예요. 1코짜리 삼성 봐주면서 나중엔 그래도 메인은 카직스로 쓰는. 어차피 결국에는 1코 삼성이라는 그냥 그 공격력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삼성장 노린 후에 나중에는 카직스 캐리로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자르반 섞거나 뭐 카사딘 섞으면서 돌연변이 섞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해봤는데 일단 뜨는 대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아빠. 와우, 시계 대협 연미복 약점. 근데 요건 암살자 특성이 그냥 평타로 죽여버린다는 특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약점을 고르고 방어력 좀 무시해준 다음에 치유 감소 효과까지 준다면 베스트인데? 자, 그래서 약점을 골라주시고요. 어, 녹턴 떴네요. 이거 필요없는 거는 팝시다. 자, 이번 아이템 과연 집방이. 자, 트위치도 잘 떠졌고요. 일단 고선은 좀 나중에 6개 시너지 모였을 때 그 이후에 까는 걸로 할게요. 지금은 그냥 피관리 조금 한다고 생각하면서 지면서 갈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암살자 하면 뭐죠? 솔라리죠. 일자 배치해도 좋으니까 일단 솔라리 만들어서 삼성작 될 비물한테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필요없는 거 팔아도 이제 안 나오니까 오히려 사주면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어, 이렇게 되면 너무 좋죠. 녹턴 두 번에 사주시고 트위치도 이성작 붙여주시면 너무나 깔끔하고 이자까지 일단 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1, 2, 3, 4, 5, 6, 7 요거 다 팔아야 되네? 아니면 그냥 자르반도 사주면서 이자를 보지 말까요? 이거는 트위치, 녹턴, 삼성장만 보면서 가기엔 좀 아까우니까 뭐 다른 거 시너지 어울리는 거 있으면 같이 보면서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초반 단계인데 뭐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진 않죠. 삼성작이 되면 또 다를 거예요. 오, 카사딘이랑 탈론도 나왔네요. 이거 지금은 그냥 탈론 한 마리 올려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이분은 다른 태생이긴 한데 너무 약했습니다. 너무 약했어요. 잘 이겼죠. 자, 그리고 초밥에서는 무조건 장갑 먹고 바로 암살자 상징 만들어줄 생각 해주고요. 자, 자르반 나왔네요. 이거 팔고 자르반 사주면서 암살자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암살자 상징을 바로 만들어서 자르반을 줄 건데 이거는 같이 날아가서 주변 아군한테 공속 버프를 부여해달라는 생각으로 일단 이렇게 줬습니다. 자, 초반 단계는 솔직히 삼성작 되기 전이라 재미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기면서 일단 좀 후반 정도 삼성작 되고 난 이후부터 싸움을 제대로 보도록 할게요. 자, 녹턴까지 잘 떠줬고요. 일단 상대가 지금 오래미신 분인데 여기는 또 잘 이겼네요. 이겨줄 상대는 잘 이겨줍니다. 상대 딜러를 잘 저격해주면 초반부터 잘 이겨준다는 소리죠. 자, 에코 잘 떠줬고요. 그래도 2코보단 3코가 낫겠죠? 자, 이번 아이템 벨트. 자, 그 다음은 카사딘 2성 나름 괜찮죠? 지금은 카사딘도 삼성작을 노려주고 있긴 합니다. 자, 녹턴 좋고 탈론도 좋고요. 자, 그리고 고설을 지금 깠는데 실수했죠. 크림 라운드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어쩔 수 없고 지금 골라줄 수 있는 거는 진짜 애매하긴 한데 그나마 연미복? 진짜 그나마 연미복이죠. 탈론 연미복 VIP가 떴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필요없는 거는 좀 정리를 해주고 연미복까지 쓴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리가 좀 애매하거든요. 칸수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카사딘을 정리해주면서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건 카사딘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나중에 어차피 9렙 가긴 힘들 것 같고 8레벨 정도 때 간다면 자리가 없어요. 자, 자르반은 잘 뜨네요. 좋아요. 녹턴도 잘 뜨고. 자, 그리고 암살자 덱을 하실 때 암살자들만 이렇게 배치해버리면 박스가 아예 안 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미끼 같은 거 하나 아래쪽에 놔주시는 것도 좋긴 합니다. 이렇게 박스 친 곳을 만나면 메인 딜러 잡기가 진짜 힘들겠죠. 자, 수호자 방패진 나이프의 날. 요건 그냥 나이프의 날 먹는 게 좋은데요? 암살자인데 딜찍루로 가야죠. 암살자들 계속 사주시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나이프의 날이라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이제 50원 모였으니까 계속 리롤 해주면서 진행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미끼 하나 뒤에 놓읍시다.
요거를 요렇게 신지드 CC기 있으니까 요런 거 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연미복 상징 있으니까 그냥 연미복을 넣어도 될것 같거든요. 요렇게 해주면 이쁘죠, 시너지? 이건 녹턴 줄게요. 자, 뒤에 미끼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상대방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케이틀린 사거리가 긴데도 앞으로 튀어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상대 메인 딜러를 잘라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이번 싸움 잘 이겼네요. 자, 여기서는 대검을 먹을 건데, 제가 말했죠. 메인 딜러는 그래도 카직스라고. 자, 사줄 만한 거 딱히 없고, 리롤 돌려주면서 1코 삼성작 최대한 빨리 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 자르반. 녹턴, 좋다. 오케이. 자, 이번 상대는 지금 1등, 연승 중인 1등이거든요? 연승 중인 1등도 5렙 구간 되니까, 미끼 하나 있으니까 잘 이겨주더라고요. 어하, 녹턴 삼성 좋다. 이거 트위치 3마리 남았으니까 좀더 돌리죠? 자르반도 지금 5마리 정도 남았는데, 같이 찾아주면서 하면은 리롤 기대치가 생각보다 높긴 하죠. 오케이, 탈론. 이것도 이성 붙이죠. 그러면 신지드 팔고 이자 봐주면 될것 같고요. 자, 녹턴 삼성 됐을 때 한번 싸움 볼까요? 자, 녹턴이 평타가 그냥 세요. 애들이 나이프의 날도 받고 있는 상태라서 그냥 기본 평타가 세거든요. 플러스 삼성작 데미지, 공격력도 있고요. 평타가 세죠. 이 상태로 유감살까지 하면 치명타도 거의 무조건이거든요. 한 75%? 80% 그 정도? 자, 아이템, 벨트, 여는, 챔피언들 요런 거 필요 없고요. 자, 여기서도 리롤. 블츠도 나중에 하나 넣을 거예요. 에코랑 고물상 섞으면서. 암살자들의 실드를 받고 넘어가던 것도 좋아서 고물상을 섞어줄 거고. 카직스 나왔으니까 바꿔줍시다. 할론도 사야 되죠. 이거 그래도 녹턴이 삼성이라 생각보다 잘 이겨주네요. 자, 리롤 돌려줍시다. 트위치랑 자르반만 빨리 나오면 되거든요. 쟤네 둘 중에, 아, 그래도 암살자 조합이니까 트위치 삼성장만 되면 그냥 바로 레벨업으로 전환해줄 거예요. 그러면서 자르반도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요건 블루까지 주고 마무리 해봅시다. 자, 이번 상대는 오역신가 덤불조끼가 있네요. 암살자 약간 카운터 느낌이죠, 덤불조끼. 그래도 잡아주긴 했는데, 잠깐만, 설마? 아, 여기서 벨트 해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주지 맙시다. 좀 아껴볼게요, 템은. 자르반 좋고요. 탈론. 탈론도 같이 그냥 봐주면 되죠. 스위치. 자, 그리고 카직스가 좋은 점. 피를 쓰면 이렇게 피가 없는 상대한테 날아가기 때문에 딜러가 조금만 맞아도 금방 카직스가 잘라줍니다. 하지만 게임은 졌고요. 자, 그리고 암살자들한테 인피를 주면 진짜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니까 일단 바로 인피 재료 가져왔고요.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직스가 설마 5레벨의 이성? 은안 되겠지? 이거 탈론 사야 되니까 글츠 일단 팔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치 삼성. 이러면 레벨업 하죠? 지금 7렙까지 가면 유감살 가능하거든요? 유감살 바로 섞어 줍시다. 이게 아닌데? 이거다. 그리고 인피까지 주면은 완벽. 자, 싸움 한번 볼게요. 얼마나 강해졌을까요? 일단 카직스가 1성인데도 템을 주니까 가장 강력하죠. 어때요? 너무 시원하죠? 이게 시즌 말 되면 그냥 덱이 거의 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지는데 이렇게 좀 새롭게 리롤 덱이 나온다면 또 재밌죠. 자, 인면방 거인의 힘 천상의 축복. 1400보다 높아야 되는데 애들 체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애들 체력이 안 높으니까 거인의 힘보다는 그냥 선축 맞고 피흡 보장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막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1코 삼성 다 원하는 거 찍었으니까 돈을 모아주면서 8렙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주고 8렙 대 카직스 2성 노려줄게요. 자, 이제부터 싸움을 계속 봅시다. 어차피 빨리 끝납니다. 날라가서 때려주고 또 날라가서 때려주고 1300딜 미쳤죠? 1성인데 1300딜입니다. 700,
900. 자, 바위 2성을 녹여버려. 자, 여기서 사줄 거 없고요. 그리고 이게 1코 2성장만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 어떻냐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설명드리면, 그래도 1코 2성이 2개 있는데 얘네들 3성작을 봐줘야 그나마 좀 뭔가 더 센 느낌이죠. 만약에 1코짜리 암살자가 딱 한 마리밖에 없었으면 그냥 레벨업으로 해주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1코짜리가 2개다 보니까 이건 3성작을 노려주면서 진행해본 거예요. 자, 그리고 아이템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약점이 있어서 모렐로도 딱히 의미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앞에 날아가는 애한테 지로차원을 줘서 어그로를 조금 분산시켜주는 용도 쓰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러면은 그냥 지크 주면 되겠죠. 지크는 녹번한테 미리 주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자, 날라가서 때려주면, 때려주면 끝. 자, 에코 지팡이는 에코 줍시다. 나중에 팔렙 가서 블리츠 하나 넣어줄 거예요. 자, 이번 상대는 사시계 사강화술사. 박스를 너무 견고하게 치셔가지고 박스가 안 깨지긴 했죠. 잠시만. 파직스가 녹은 상태고. 그래도 녹더니. 자, 트위치 살아있죠. 이러면 웬만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감살자 트위치 삼성인데. 자, 이겼죠. 자, 이번 상대 돌연변이 대기죠. 딱 봐도 이 판에 식함이라서 카이사 쓰시는 분들이 한 3명 정도 있었습니다. 자, 카직스 카이사 잘라줘야지. 자, 카직스. 그렇지, 요런 느낌으로. 이거 진 것 같죠. 지금 탈론 북 데미지가 묻어있는 것 같은데요. 탈론 데미지. 이걸 주로 차원문이. 일단 지금 남은 템들 봤을 때는 먹고 싶은 거는 그나마 거학? 피읍템이 지금 딱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천축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뭐 체력 높은 적들이 많아가지고 거학도 나름 괜찮았고요. 자, 거학은 카직스에 주는 걸로 하고 레벨업 합시다. 지금은 불치 나왔다. 지금은 카직스 2성작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봐주는 게 좋고요. 탈론 3성도 같이 나와주면 좋죠. 자르만 3성이랑 자르반 일단 여기까지만. 자, 이번 상대는 애쉬 3성 덱. 자이라도 3성이고요. 카직스야 제발 정신 차려. 카직스야. 이 판에 카직스가 일을 진짜 못한 거긴 해요. 일단 증거 가져. 이 정도 남았으면. 자, 리롤 하면서 카직스 2성장 노려볼게요. 자르반 삼성도 코앞이네요. 자르반 탈론 카직스 3개 돌려주면서 찾아주면 되겠죠. 에코 사야 되고요. 자, 이번 상대는 혁신과 진덱이죠. 자, 이길만 해요. 이길만 해요. 빵. 자, 날라가고. 잠깐만. 진이 카직스를 노려서 이거는 카직스가 좀 빨리 잘렸죠. 만약에 카직스 2성이었다면 졌나요? 이겨줘. 아깝이. 자, 모렐로가 나왔네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카직스 여기 3마리 쓰고 있고요. 여기 1마리 방금 나온 거죠. 총 4마리인가요? 그러면 4마리밖에 안 팔린 상황인데 안 뜨면 좀 안 되죠. 떠줘야 됩니다. 모렐로는 그냥 에코 정도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거 레오나로 저 신드라랑 바꿔줘도 되는데 이 경우대가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받으면 그만인가? 아니, 카직스가 안 뜨네. 일단 지금 카직스한테 3템을 준 상황이라서 이성작을 빨리 해줘야 좋거든요. 소풍 몇 개야. 자, 카직스야. 그렇지. 너무 잘했는데. 카직스가 요 메커니즘이 좋죠. 개피한테 날아가는 거. 일단 여긴 잘 이겨줬고요.
야, 제발 카직스 한 마리만. 한 마리. 한 마리. 다시 볼까요? 여기 한 마리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 세 마리. 끝이거든요? 일단 다음 턴에 뜨겠죠, 이러면? 한번 기대해봅시다. 아, 근데 이거 제이스가 끌려서 오히려 안 좋은 걸 수도. 근데 여기 너무 세다. 카이사 이성에 제이스 이성 템이 미쳤는데요? 아마 여기가 1등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리로 돌려볼게요. 제발. 아, 이거 에코 팔고 돌리죠. 빨리 찾아야 됩니다. 물론. 제발. 아하. 자, 그러면 이제 버티기만 잘 해야 되죠. 잠시만요. 아, 하필 만나는 사람이 또 진삼성. 진삼성이 있는데 어떻게 카직스 이성이 안 나오죠? 이것도 좀 신기하죠. 어, 일단 배치 바꾸셨네. 일단 뭐 세라핀을 끌고 진을 좀 점사 해주려고 했는데 진이 끌려버렸네. 이러면 진 프리딜이거든요. 아, 이제 진짜 카직스 떠야 됩니다. 잠깐, 죽나요? 와, 나이스. 자, 초밥에서는 그냥 피바라기밖에 먹을 게 없어서 요거 가져왔고. 자, 리롤 제발. 아하, 이게 안 뜨네. 카직스 여기 3마리, 여기 아직 한 마리. 근데 여긴 진 삼성. 근데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서풍이 3개거든요? 이건 못 피합니다. 못 피하니까 그냥 대충 배치해볼게요, 살짝만. 그냥 영초 때 핵심적인 애들만 요 정도만. 자, 아, 서풍 띄워졌다. 와우. 끔찍한데요? 오, 카직스. 어? 카이사한테 날아갈 만한데, 카직스? 제발. 빅스야, 제발. 그렇지. 이러면 이길 것 같은데? 이겼다. 나이스. 야, 카직스 진짜 떠야 돼요. 4코짜리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아, 아. 여기는 너무 세서 어떻게 해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진짜 밸류가 미쳤거든요? 자, 와, 그냥 싸우기 싫은 조합이에요. 와, 여길 어떻게 이겨. 이 판에 식탐도려면인데 이 정도 뽑았으면 그냥 1등이거든요. 진짜 무조건 1등입니다, 여기가. 무조건. 근데 카직스가 이성작이 안 된 게 조금 별로지 않았나. 지금 보시면 진삼성에 사코 이성작 되게 많거든요. 세라핀 이성, 바이 이성. 저는 진삼성이 있는데 카직스 이성작이 안 된 게 조금 그렇긴 하네요. 일단 그래도 암살자 나름 재밌었다.